2024년 윤목. 자,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 원입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너무 심플하게 풀 수 있겠죠. 자, 기업은 물범을 의미하고요. 자, 니에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라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어금니를 길고 뭐 상황에 맞춰서 좀 진한 느낌이죠. 자, 기업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생물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니은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아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디귿 같은 경우 저음과 진화에 대한 예시다. 자,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심플하게 5번이라고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적 탐구 방법일지 기내적 탐구 방법일지 먼저 판단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꽃을 방문할 횟수가 다른 것을 관찰했다. 자, 관찰한 결과는 뭐냐면 꽃을 방문하는 횟수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조금 변환하고자 하는 조작 변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자, 꿀 농도하고 꿀 부피 중에서 꿀 농도가 좀 더 횟수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지금 뭔가 실험적인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영역적 방법으로서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꿀의 부피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되면 감소가 됐잖아. 그럼 방문수가 지금 뭔가 감소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꿀 부피가 확 증가를 했더니 여기서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꿀의 부피하고 방문 횟수하고 뭔가 딱 매칭되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농도는 왜 상관이 없나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꿀 농도가요 쭉 증가를 했는데 얘는 계속 증가를 했잖아. 그러면 이 구간이 생기면 될까요? 전혀 말이 안 되죠. 절대 말이 안 된다. 갑자기 여기서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양상이 똑같이 계속 감소를 해야지. 왜 갑자기 여기서 증가를 했어? 꿀의 부피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농도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은 결과가 어때요? 부피가 아무래도 영향을 더 준다 보실 수 있겠죠? 일단 영역적 탐구 방법은 맞다가 되겠죠. 가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자, 실험 결과는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다. 맞죠? 우리는 꿀의 부피가 영향을 더 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종류는 종속변인이다. 반대로 돼 있어요. 이 횟수가 종속변인이고요. 이거는 뭐가 된다? 조작변인이 된다. 그래서 틀렸어.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좀 낚였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소화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화기라는 관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네들이 각자 다 세포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이자고 누가 간이고 누가 위라는 거는 아마 아실 거라서 굳이 그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라는 건 간에 해당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A가 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맞고요. 자, B는요, 위예요. 위는 소화가 일어나죠. 소화는 이화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뭐 오해로 좀 실수하실 수 있을 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자, C는 이자예요. 자,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 산소의 일부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자의 특징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자도 세포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세포도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 해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A하고 B가 대장균이나 뭐 박테리오파지, 우리가 뭐 세균이나 그 다음에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특징을 보고서 박테리오파지를 가지고 먼저 진행할 건데 단백질을 갖는다는 박테리오파지고요. 그 다음에 세포는 아니고요. 독립적인 말도 썼으니까 아닙니다. 그 박테리오파지는 고작 특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 이미 세 가지 돼 있으니까 얘가 한 가지로서 얘가 누구다? 박테리오파지고 그 다음에 이게 대장균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겠다. 그러면 기억은 이다라는 게 당연히 틀렸고요. A, B는 모두 핵산에 갖는다. 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다 핵산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기억이 틀리게 되겠고 자, 니은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디귿 보시면은 B는 숙주세포내에서 증식할 수 있다. 일단은 B는 바이러스죠. 기본적으로 숙주세포 내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 하시면 좋겠네요. 이번 5번 문제는요. 지금 뭐 신경세포에 대한 이야기죠. 일단
간은 자세히 보시면 수면 세포가 다 있어서 우리가 유수신경이다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기억이 맞고요. 자,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 틀리다 하시고요. 자, 나는요 이렇게 생겨 먹은 거는 무조건 감각뉴런이에요. 자, 원래대로라면 신경세포제가 한쪽에 있는데 신경세포제가 중간에 있다? 그 100% 감각입니다. 감각은요 외부에 있는 감각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쪽으로 들어와서 물리적인 특징으로 구심력, 그래서 구심성 뉴런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원심성은 운동 뉴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틀리다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는 시데스 소포가 존재하냐라는 질문은 축삭돌기 말단이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누가 봐도 축삭돌기 말단인 거 확인이 됐죠? 감각이나 피부로부터 이렇게 오는 걸로 확인이 된다면 얘는 축삭돌기 말단으로서 시데스 소포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ATP와 ADP가 이쁘게 잘 나와있죠? 한번 적어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은 포도당이 쪼개지는 이화 과정을 통해서 ATP가 일단 만들어지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I는 기억 과정이다, ATP가 되는 과정이라서 이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된다 되어 있는데, 자,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거는 무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온다, 흡연이다, 에너지가 흡수된다 라고 해서 기억과 니은이 맞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니은 과정, 니은 과정은 ADP가 되는 과정인데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이용이 될 것이다. 자, ATP라는 거가 에너지를 되게 많은데 이게 쪼개지게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생명활동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로써 정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조사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사실 암기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온 게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문제부터 먼저 풀고 설명할게요, 추가적으로. 자, 효모라는 것은 진핵생물이에요. 이걸 질문할 수도 있어요. 자, 진핵생물인데 효모는 포도당 같은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단당류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단당류를 먹으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10%짜리 좀 농도가 높은 거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5%짜리 농도가 좀 낮은 거고요. C는 아예 포도당을 주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C가 무슨 관계? 대조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비교하는 대상자예요. 자, 그러면 효모액은 당연히 동일하게 통제변이로서 똑같이 넣어줘야 되잖아. 동그라미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긴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농도가 높은 게 더 좋지. 먹이가 많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수산화 칼륨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얘는요 일단 특징이 뭐냐면 CO2를 흡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KOH를 아마 넣었을 때 여기 부분에 맹방부의 공기층이 조금 좀 이렇게 딱 채워져요. 올라가죠. 이렇게 원래 CO2가 있는데 CO2를 흡수해 버릴 거니까 CO2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공간이 메꿔지면서 수면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는 동그라미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틀리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고, C는 실험군이 아니라 대조군이 되겠죠. 정답은 디귿이고요. 자,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발사량이 많을 것이다. 결론이 될 수도 있지만 기억에 해당되는 가설이 될 수 있겠죠. 가설이 곧 결론, 결론이 곧 종속 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자, 이번에 8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학생들을 하시면 되는데요.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모든 협약을 맺는 게 정치 외교학과 연관되어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 맞잖아. 그래서 A는 맞고요. 자, 고대 생물의 화석에서 진화의 증거를 찾는 것은 지질학과 연계된 거다. 뭐 그렇지 않을까요? 지구과학에서 배우니까. 자, C.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변형식품을 생산하는 것은 식품공학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 정답은 5번.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이번 문제는 대사성 질환에 관련된 거죠. 자,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지금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포도당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당뇨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고지혈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뇨병은 기역이라는, 즉 인슐린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인슐린은 알파와 베타 중에서 베타 세포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아무래도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고혈압은요, 심혈관과 뇌혈관의 원인이 된다. 이건 뭐 누누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쉽게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경세포에 관련된 얘기에서 전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 안쪽이고요, 바깥쪽입니다. 자, 보시면은 가상태, 나상태를 나눠서 볼 건데요. 분극과 탈분극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탈분극이라는 얘기는 세포 안쪽으로 나트륨이라는 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극이 확 탈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탈분극이 됩니다. 안쪽에 플러스니까. 그럼 이게 분극 상태죠. 그래서 간은 탈분극이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틀리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의 농도, 자 암기해주세요.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입니다. 분극 상태든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항상 세포 어디가 많았냐? 바깥쪽이 무조건 많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대신에 칼륨이라는 것은 세포 안쪽에 제일 많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 주시는 게 좀 좋겠고요. 자, 그 나트륨은요, 밖에보다 안쪽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2번이 되겠는데, 디귿 볼게요. 나에서 칼륨은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안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나트륨은 밖으로 3개 보내고 칼륨은 안쪽으로 2개 정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맞다가 되겠습니다.